예,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새로 큰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 만든 서울시를 대표하시게 된 김영주 서울시당 대표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권교체 선봉 기호 2번 이종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예, 내년에 우리는 기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만약에 정권 교체 실패한다면 우리는 국민한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정권 교체 실패하면 제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성난 분노의 국민들이 저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계 은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린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하기 위한 가장 든든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일까? 강한 후보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는 후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는 시사군단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력 후보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경선도 공정한 경선도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강한 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올림픽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양궁에서 4개 금메달을 받았고 세계 1위 4명의 유도는 노메달입니다. 물론 동메달, 은메달은 있습니다만 얘기합니다. 유도는 동종교배 한국 최대 단일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양궁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게임 속에 여러 세력들이 함께 어우러진 힘 있는 다수의 다양한 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양궁 감독이 되겠습니다. 동종교배 유도는 우리 당을 어렵게 할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유도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강한 후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대세가 된 문재인 대표의 마음,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약점을 알아내는 대표가 계시다면 그 대표는 이번에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후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당 대표는 오히려 심지어 그게 지키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특정과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독립, 공정, 경선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 저 이종걸만이 꼭 이번에 후보가 돼서 역동적,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당은 계파를 뛰어넘어서 모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 민주를 훨씬 더 넘어서 더 넓게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 전에 아픈 분당을 겪었습니다. 그 분당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잃었습니다. 전통적인 그 지지층들이 우리 당에 다시 큰 힘이 되지 않아서 과연
정권 교체 가능하겠냐? 저는 그런 반문을 합니다. 이종걸이 반드시 그 전통적인 정권, 전통적인 지지층을 반드시 다시 끌어모아 하나로 하겠습니다. 하나를, 당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당을 넘어서 야권 전체를 또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지만 대세를 따르지 않고 소수의 편에 속한 것은 오히려 당의 분열을 막고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저의 노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소수지만 언제나 옳은 정의 편에서 섰던 저 이종걸 결국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했고 저는 소수파 노무현 후보를 누구보다 먼저 지지했습니다. 후단협이 노무현을 흔들 때 수행실장으로 그 옆을 끝끝내 지켜서 마침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필리버스터로 우리 당이 야성을 극복하고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했습니다. 저희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독선적인 대통령, 국정원, 정치검찰, 거대 보수 언론, 삼성재벌들과 싸워서 일관되게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승리를 해본 사람만이 자랑스러운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희 정권이 당의 자랑스러운 대표의 자격으로 당 정권교체 반드시 이룩해서 우리가 역사의 죄짓게 않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당의 모습을 키워서 정권교체 10년의 정부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서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필승 대표 추미애, 기호 3번 추미애 후보자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당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함께 모여서 서울 시당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곧 토요일이면 8월 27일 대선 승리로 가는 디딤돌 정당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지도부를 뽑는 선거 연일 피곤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호문 그럽니다. 또 이래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 추미애를 호민, 이래민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래도 민주당, 저래도 민주당. 추미애를 아무리 흔들어도 민주당이었고 앞으로도 당원 동지들과 여러분과 함께할 민주당 지킴이 민주중과 만며느리 추미애 호민이고 이래민이라 불러주십시오. 95년 8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입당원서를 썼습니다. 그날 총재님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용서와 화해의 지팡이였습니다. 당신을 불구로 죽이려 했던 정적들을 향해 휘둘렀던 지팡이가 아니라 용서의 지팡이를 내미신 겁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그 지팡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화해의 지팡이로 쓰셨습니다. 그때 저 추미애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97년 추다르크가 돼서 지역감정에 맞서서 김대중 대통령님 당선시켰습니다. 2002년 돼지 엄마가 돼서
반칙과 특권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지지 세력 분열 막기 위해서 국민께 사죄 드리며 고난의 삼보 일배를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모습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시며 보시던 텔레비전 끄라 하시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합니다. 그 삼보일배 이후에 저는 굽이 높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여성으로서 하이힐을 신지 못한다는 것, 바로 당을 아껴주신 애당동지 여러분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꼭 통합하라! 민주정과 만면일이 저 추미애가 여러분과 함께 분열을 끝장내고 반드시 통합하겠습니다! 누가 분열의 대표이고 누가 통합의 대표입니까? 누가 패배를 선동하고 누가 힘을 다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패하는 분열입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통합입니까? 저 중에 통합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남북관계는 단절됐습니다. 서민경제는 바탕이 났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라졌습니다. 주거는 불안합니다. 서울시 인구 이제 천만 명 미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민에게 맞서고 국민을 꾸짖고 국민을 개돼지라고 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이 찜통 더위에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잠도 못 이룹니다. 치솟는 전월세 값에 모두 전세 난민이 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이라는 청년들의 절규. 흙서 입에 물고 헬조선이라 원망합니다. 이제 저 추미애가 박근혜 정권의 반칙과 특권에 맞서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서민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당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정한 당 인사 운영해서 똘똘 하나로 뭉치게 하겠습니다. 2012년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당심의 대선 치르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이야말로 대선 승리 시작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아봤던 균형주, 중심주 추미애가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해내겠습니다. 경선 후에 패자가 없고 모두 다 승자가 되는 길 저 추미애가 만들겠습니다. 경선이 끝난 후 잡음이 없도록 저 추미애가 대선 경선 불복 방지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집권 후 당이 국정운영의 통반자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인사 추천권을 우리 당헌에 못 받겠습니다. 당과 여러분이 함께 국정운영의 통반자가 돼서 자랑스러운 당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당 분열도 지긋지긋하지만 정편에 나가서 분열을 선동하는 그런 정치꾼도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신나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만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 동지들과 원로 당원들이 항상 쌍방향으로 정책을 토론하는 그런 스마트 정당 만들어내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니까 당원 동지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분열을 끝장내달라.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마라. 강단님께 해달라. 더 이상 흔들려서 안 된다. 반드시 승리해달라. 저 추미애 이 경선 끝나고 나면 두 후보자님과 손 맞잡고 승리한 정당, 당당 정당, 자부심 있는 정당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우 후보 대리자로 강남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학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그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집권 8년,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우리나라는 불타는 헬조선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을 제1당으로 만들면서 정권교체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당 득표는 3위였고 호남을 국민의 당에게 빼앗겼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변화와 확장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니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자 필승론, 호남 없이 대선 승리 가능하다. 호남은 어차피 우리 당으로 찍게 되어 있다. 어목한 현실을 망각하는 발언입니다. 호남을 회복하지 못하면 대선 필패입니다. 우리 당 제일 앞선 후보의 지지율은 20%대입니다. 이 지지율을 40%로 높이지 못하면 야권 후보 단일화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변화, 단결, 확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김상우 후보는 평당원입니다. 평당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을 아, 저 당 진짜 변화하려는 당입니다.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김상우 후보는 후보로 출마하신 뒤 어느 쪽 사람이라고 성명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네. 이런 사인이 될 것입니다. 김상곤 후보는 호남 출신일 뿐만 아니라 호남 정신을 실천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어야 아, 저 당이 호남을 포기한 게 아니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초보라고 공격합니다. 김상곤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초보라고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혁신학교를 성공했고 2010년 우리 당에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되었을 때 초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로 모든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성, 청년, 노인, 부문별 최고위원 선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이신 대의원들이 상향식으로 뽑히신 것 모두 다 김상곤 후보가 혁신안입니다. 베테랑 의원도 못해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은 김상곤 후보에게 친노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친노가 노무현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노무현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교수사회에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교수들은 신자유주의 응원하면서 노무현 탄핵 사유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는 지금 문제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민주주의 문제다. 일반 민주주의 원칙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노무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수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노무현 지키기, 노무현 탄핵 반대 교수 토론회를 조직해서 한 달 동안 광화문에서 촛불을 지켰습니다. 김상곤 후보는 노무현을 지킨 사람입니다. 일부에서는 김상곤 후보가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찍지 말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친문이 뭡니까? 문재인을 지킨 사람을 말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붕괴에 빠졌을 때 아무도 맞지 않는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온몸으로 대신해서 공격을 막아내고 혁신위원회를 성공시켜서 우리 당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무현을 지키고
문재인을 지켰지만 선거에 나서서는 어느 쪽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정해야 당대표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고 우리 대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20만 권리당원이 모여서 우리끼리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에게 우리 당이 이런 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는 선거입니다. 김상호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상호를 찍으면 우리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 후보자의 대리인의 연설이 있었습니다.